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어느새 이제 2,400 이제 탈환하는 모습을 이제 전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삼성전기, LG이노텍, 현대차 이런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세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좀 대형주로는 이제 현대차와 이제 삼성전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? 네, 현대차 전일 2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컨센서스를 이제 30%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2분기 매출은 35조 원, 35조 9천억, 영업이익은 2조 9,700억을 좀 보여주는 호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원인으로는 SUV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. 제네시스라든가 아이오닉 시리즈 전기차 라인들이 북미와 유럽 국내에서 상당히 MS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이 좀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원인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런 제품 믹스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좀 증가가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을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전히 재고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같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은 3분기, 4분기에도 이어질 확률들이 좀 상당히 크고요. 그동안에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반도체, 자동차 반도체 부분들은 공급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2분기보다도 좀 나아질 거다. 피크 아웃 우려는 좀 아직은 아닌 거 아닌가라고 좀 증권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2분기 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. 삼성전기는 그동안 중국의 휴대폰이 너무 많이 좀 안 팔려서 주가도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싸졌었는데 6월부터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하는 시그널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도 좀 바닥을 치고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. 삼성전기라고 한다면은 기판에 대한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견고하고요.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플래그십 라인, 휴대폰에 대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기가 바로바로 직접적인 좀 호재를 받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이런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플래그십 라인들에 대한 제품 출하가 삼성전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보다도 삼성전기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전장과 산업용 MLCC 비중이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와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어서 자동차의 그런 그 칩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들이 완화가 됨으로써 완성차에 대한 제품 출하가 빨리 될수록 삼성전기의 전장과 산업용 MLCC의 비중도 유의미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현대차와 삼성전기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